이번에 벨기에 브뤼셀 포토축제가 제 7회째인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석재영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작가 5명을 뽑아서 갔었고 그 브뤼셀 메인 전시장 말고 인근 한 30군데 다 전시를 해요. 근데 그중에 한국문화원이라는 데서 역시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5명이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주제전 전시 앙고아트센터 거기 디렉터가 이제 또 제 작품을 뽑아서 거기 제가 또 따로 또 전시를 문화원하고 두 군데 나눠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브뤼셀 가서 쭉 23명의 작가들과 전시를 하고 쭉 보고 하다 보니까 배운 것도 있고 느낀 것도 있고 참 표현이 다양했어요. 모든 표현들이 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작업하는 거에 그런 영역도 있지만 구속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작업을 과감하게 펼쳐내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게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일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가 좀 더 마음에 더 깊이 스스로가 깨닫고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가 브뤼셀이. 일단은 뭐 제 사진의 시작은 제 교통사고죠. 교통사고를 참 심하게 43중 교통사고를 고속도로 당했고 병원에 오래 있었고 지금 역시도 1년에 몇 차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갑하죠 많이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퇴원하고 나서 꼭 작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2015년 당시 퇴원하고 나서 병원 침대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포토마 상을 또 제가 받았고 그 다음 작업은 이제 내가 병원 생활의 수동적인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이제 능동적으로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닌계를 맞을 수밖에 없어 나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다 후를 털쳐버리고 앞으로 세상을 나오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으로 나갈까라고 했을 때 뭔가 중간적인 매개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었던 게 카누였었고 카누는 뭐 동력이 없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패들링을 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카누를 전착을 해서 알아봐서 제작에 참여해서 카누를 만들었었고 차량에 싣고 다니면 늘 작업을 진행을 했죠. 근데 저는 항상 세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평탄한 길보다는 산이나 계곡이나 아니면은 고층 건물을 올라가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서 제가 작가는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영감적인 것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표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런 내용적인 게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후작업보다는 제가 몸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작업에 동참을 해서 내가 계속 간을 만들어서 나가서 계곡이든 산꼭대기든 암벽이든 건물 꼭대기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좀 쉽진 않았어요. 일단 섭외도 어려웠고 또 실행해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자화상은 판매가 잘 되질 않아요. 제 얼굴 들어가는 건. 반대력이라면은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는 관객하고 내가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펼쳐만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랑 상관없이 제 갖고 있는 생각을 한 장을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꾸준히 표현하고자 하는 데 노력을 했었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자신이 병원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나는 왜 멀쩡한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지? 근데 그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지났을 때 내가 과거의 나를 찾고 싶었어요. 나의 본연의 모습을. 그래서 거기서 떠올렸던 게 나랑 똑같은데 자의 표출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싶은데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에 내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고 나서 특수분장하는 데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나와야 된다. 내 키, 팔 길이, 다리 길이 해서 제작에 들어가서 내 형상작을 만들었고 그 역시 지금 실리콘 더미로서 지금 같이 작업을 투트랙으로 병행을 해나가고 있는 작업이죠. 또 다른 나죠, 그건. 사람 누구나 자기 모습 가운데 내면의 모습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발견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사진처럼 정확한 또 기록적인 매체 입각에서 나타나는 데는
내 본연의 모습이 나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늘 내 얼굴 표정을 내가 달리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작업에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갔고 또 지금도 이어져 나왔고 지금은 뭐 이번 전시는 흉상 작업은 없고 이건 이제 다음번에 제가 전시를 좀 보완해서 작업을 보완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제가 전국에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고 다만 제가 살았던 데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에는 경상도랑 전라도는 없어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본인이 살았던 장소는 그 인근 주변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장소성이 중요한데 내가 이런 작업을 이건 강원도 내가 옛날 살았던 데 좀만 더 가면 이런 계곡이 있었는데 그래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답사를 먼저 가죠. 답사 딱 보고 나서 카메라 위치 또 내가 카메라 놓여질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오전이 좋으냐 오후가 저녁 때가 좋으냐 이걸 선정해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조금씩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제가 거의 알고 있는 장소도 있었고 또 다른 장소는 전혀 몰랐던 장소인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거 장소 괜찮은데 하면 내려서 현장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와서 실제로 작업에 들어갔던 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장소는 아마 본인이 살았던 장소 주위에 본인이 알고 있는 장소에서 제 얘기가 시작이 됐죠. 거기에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저는 사진적으로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이 아닌 실제로 배가 건물 고층 빌딩에 매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어요. 작년부터.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전시가 한 장이 걸려져 있지만 저는 5개월 동안 갔었거든요. 계속 매달려도 보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층 건물은 1층에서 부는 바람과 옥상에서 부는 바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패하면 거기 다른 인부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또 등장, 동원되는 인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작업이 있어도 근데 저는 전시를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 사우나 같은 경우는 사우나 직원, 거기 있는 직원들. 직원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세팅을 다 해놓고 셔터만 눌러달라고 부탁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 되게 성실히 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하는 말은 작가님 혹시 보셔서 잘못될지 모르니까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럼 저는 이제 혹시 집에 잘못됐으면은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그래서 자꾸 연계점을 가져서 또 다른 작업으로 확장시켜 나갔던 적이 많죠. 그렇게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네네네. 이거는 직접 지금 다 만드신 걸로 아는데. 네. 일단 카누는 제일 처음 만들 때 제가 무슨 카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 주위에 알아봤는데 제가 작업이 한번 찍고 버리는 일회용 작업이 아니고 차에 싣고 다니고 고속도로 타고 다니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카누 몇 군데 업체를 알아보고 나서 제작하는 과정의 조건은 일단 제가 참여하는 거였어요. 남자다 보면 웬만한 건 밴딩이라든가 톱이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가 참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물에 뜨기 위한 바르는 거 이건 아무런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또 그쪽에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배가 지금은 두 개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목재 카누는 뭐 이 카누가 있고 이 카누 두 개가 있고 이번에 전시를 위해서 제가 자신 치환하는 목적으로 만들었던 또 다른 만들었던 저 카누가 있고 이거 스스로 만드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카누 작업을 하면서 내가 언제 전시할지 모르지만 또 어느 전시장인지 모르지만 전시장에는 제 작품과 카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작업하는 카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표출하고 싶은 카누를 치환의 목적으로 새로 만드는 게 전 의미가 더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거 역시도 제가 저건 하나의 설까지 다 제가 만든 거죠. 제가 작업을 퇴경품으로 시작을 해서 또 페인트 공장을 찾아가서 제가 원하는 색깔 또 역시 저는 맨 처음에는 작가는 누구나가 다 화이트라는 내면적인 순수한 감정이 표출이 있을 것이고 또 제 작업은 레드라는
열정의 행동 지향력이 더해지면은 딱 저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이뻐서 그런 건 아니고 저의 어떤 순수한 내면의 감정의 화이트 색깔, 거기에 제가 실행력 있게 움직여서 나가는 빨강, 레드의 열정이 더해졌을 때, 그래서 제가 핑크를 선택을 해서 핑크란 걸로 색을 제가 직접 입히고 제작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부분을 갖다 놓으면은 치환의 의미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이입을 또 다른 간호에 대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작가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무언으로 매개체로서 작품으로 추상적 조형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두고자 하는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 작업에 대한 혹시 뭐 또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뭐 킹스만 작업 그 두 시리즈가 두 개가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지금도 전시를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작가는 전시를 하게 되고 나면은 작품이 걸려있지만 그 다음 시선은 다음 작업에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도 다음 작업 구상을 계속 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또 긴 정윤순이라는 사진가의 긴 작업을 봤을 때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큰 줄기와 스토리를 가지면서 본인이 표현할 때 달리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을 깊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작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포트레이트 작업을 일단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까지는 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포트레이트 당연히 자화상 작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윤순의 자화상 작업이지만 정윤순이 없는 그런 작업이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아 저건 사진과 정윤순의 작업이구나. 하지만 제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작업이 또 앞으로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전시를 관람객들에게 아주 짧게 만약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이번 전시는 정윤순이라는 하나의 사진가가 교통사고 이후 강한 살고자 하는 욕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딱 그게 이번 전시의 주제죠. 제가 참 죽을 때까지 힘들었던 거를 이겨내고 도전적으로 모험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 내가 살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강한 욕망 이런 걸 제가 사진이라는 걸 매체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내용의 작업들입니다. 주제가 그겁니다.